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때입니다. 하루 먼저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같이 보십시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로서 신명기를 다 끝내고 오늘부터는 시편 127편 이후의 말씀들을 새벽마다 묵상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7편은 우리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땀이 헛것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삶, 그것은 보람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 인생이 끝난 날인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인데도 태평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 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과 길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우리 인생이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가 솔로몬의 시라고 할 때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었다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화려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시를 쓰면서 이런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이런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들이라. 그렇게 그의 고백으로 우리가 받게 될 때는 또 한 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깊은 일깨움이 있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러나 무엇을 위한 수고인지, 이 수고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이 현대인들에게 조금 낯설다고 하면 그는 새로운 하나님께 대한 표현으로서 The ground of being, 존재의 근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존재의 근거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갖 수고의 열매, 모든 노력의 결산, 그것도 역시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가 하면서 삶을 후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열심히 꾸준히 부지런히 노력하며 사는 것 중요하지만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인생의 목적과 길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다가 보면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보내주신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자녀를 키우다가 티네이저일 때, 어려운 때, 정말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걸 보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 티네이저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헤쳐갈 수 있는 것은 이 자녀가 자라면서 쌓은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웃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의 웃음과 그 눈짓, 그런 것 속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면서 쌓은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 때문에 그 추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자녀 양육의 기간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기업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은 저출산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되는 심각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자녀를 바로 키운다고 하는 것, 잘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집안이 설 수가 없고 모든 수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무너져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는 것은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녀는 대대 이어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 이 땅의 블레싱,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이 일에, 이 사명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오늘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져 내린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깨어서 경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과 가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갈보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십소서. 문을 열게 된 여러 가지 자영업소 하나님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 위에도 하나님 같은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십소서. 오늘 하루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 손 붙들고 애쓰는 오늘 하루의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